트럼프는 뉴욕에서 부동산 재벌이었던 프레드 트럼프의 넷째 아들로 전형적인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트럼프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로 따지면 약 2조 3천억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빈병을 수거해 월세를 벌고 다녔습니다. 집이 부유함에도 월세를 벌었던 이유는 부친이었던 프레드 트럼프의 지시였습니다.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거칠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로 13살 때 음악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이유는 그 교사가 음악에 대해 쥐뿔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트럼프의 부모는 트럼프를 바로잡으려고 고등학교를 뉴욕 군사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부동산 재벌입니다.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트럼프타워, 트럼프소호텔, 트럼프빌딩, 트럼프월드타워 등 부동산 가치만 해도 2840억 원입니다. 번외로 한국에도 트럼프월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트럼프월드 분양 행사에 본인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은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이 트럼프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1988년 5월 15일자 한겨레 신문 창간호에는 아메리카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우상, 42세의 사업 천재,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28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4억 7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연봉을 받지 않고 딱 1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했고 그 공약을 지켰습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 중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취임 당시 그의 나이는 만 70세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축구팀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미국에 있는 팀이 아니라 이스라엘 축구팀이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패튼은 생전에 환생에 대해 말하곤 했는데 공교롭게도 패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1945년이고 트럼프가 태어난 해는 1946년이었습니다. 북미 메이플스토리에선 듀이 대신에 도널드 트럼프가 택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싫어하는 편이지만 그의 손녀는 중국어도 할 줄 알며 당나라 씨도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트럼프는 나홀로 집에투에 깜짝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외향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담배와 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콜라를 엄청 좋아하는데 조간회의 때는 다이어트 콜라 대여섯 캔을 마신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여성 편력이 심합니다. 소금 모델 등 3명의 부인과 결혼과 이혼을 거듭했습니다. 트럼프의 전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이혼 위자료로 280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을 미천으로 이바나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트럼프는 2004년 라스베이거스에 64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이바나는 건너편에 80층짜리 건물을 올리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햄버거와 치킨, 스테이크 등의 패스트푸드와 육식을 즐깁니다. 2016년 대선 캠페인 때도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식사는 간편하게 맥도날드와 KFC, 버거킹 등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 때문에 언론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아픈 건 너희들이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